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가 복진호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 가지 버전으로 조명을 쓰고 하나는 그 오브제를 살짝 넣어서 어떤 그 초원과 바다와 뭐 광야 이런 어떤 공간을 이렇게 풍경화적인 느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글씨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선택했고요. 하나는 그 조명을 은은하게 비춰주면서 그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한번 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또 아직도 이 중에서 또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좀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킬 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자 반응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 인간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다 엮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있어서 그이 엮인 부분은 어떤 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말을 넣은 거는 어떤 광야를 달리다 지쳐 있는 그 말의 이미지를 여기다 오브제를 살짝 넣음으로써 어떤 그 광야의 어떤 이미지, 그거를 이제 풍경화적인 이미지를 이제 갖고 오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쪽은 이제 오항의 이미지를 연상을 해서 그 관상어를 넣어봤습니다. 속에 연상이 되는 거를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그 간격으로 쭉, 이게 한계가 있을 때는 힘을 못 받지만 이 엮어 갈수록 이 힘을 더할 수 있다는 게이 세상의 모든 엮여 있는 이치가 아닐까요? 전통적인 어떤 그 화문석이라든지 키, 뭐 조리, 뭐 이런 것들이 제 어릴 적부터 기억 속에 엮여 있는 인상들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작품으로 예, 알파벳을 구성해봤습니다. 금속의 그 미로 부분과 그 헤어라인 부분, 그러니까 광을 죽인 입구 억구를 이용해서 엮으면서 러브라는 LOVE 러브라는 그 텍스트를 제가 엮으면서 문양을 한번 내봤습니다. 요건 같은 맥락인가요? 이런 예. 것도? 거의 좀, 이거는 저희 아버님 기호 식품이기도 하고요. 아, 저기 예. 골밀세. 저기 한글입니다. 아깝게 알파벳이었고 이거는 한글로 꿈이라는 글씨를 써본 거거든요. 어떤 공간에 그 기러기 한 마리를 넣어줌으로써 날개가 또 대충이 안 되고 한쪽이 짧고 뭐 이런 것이 조금 그 약간 뭐 기러기 아빠를 의미하듯이 좀 약간 그 제목도 외로운 꿈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꿈이 있길래 이 외로움을 감당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약간 이쪽은 약간 현대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넣어보려고 그 현대인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장면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섬이라는 작품인데, 아, 섬. 그러네요. 어떤 그 망망대에 떠 있는 어떤 섬 같은 이미지를 하는데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인체를 이렇게 도용을 해서 이렇게 끌리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림을 한번 입체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 역면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오브제도 이제 저만의 형상을 지금은 사실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그 대중이나 관객과 쉽게 공감을 하고 싶어서 어떤 대중성이 있는 그 오브제라든지 형태를 가지고 어떤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온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오브제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저만의 제가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미술 이론에 맞춰서 저만의 것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연구 작품을 해볼 생각입니다.